송가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미스터 로또에서 송가인 가수님과 안성훈 가수님이 함께 듀엣으로 불렀던 비 내리는 고마우리언입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그 안성훈 가수님을 초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안성훈이 좋아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팀과 그 다음에 미스트롯 세븐과 함께 이렇게 경연을 벌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송가인 가수님은 그, 저기, 안성훈 가수님과의 이렇게 이제 그 서로 이제 무대에 서서 이야기를 했죠. 그 같이 이렇게 가요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 힘든 세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송가인 가수님은 안성훈 가수님이 잘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그 안성훈 가수님이 잠시 동안 가수 활동 못할 때 그 좋은 가수님 가수 활동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송가인 가수님을 강한 누나라고 불리는 김호중 가수님과 안성훈 가수님이 있었습니다. 안성훈 가수님은 이렇게 이제 함께 시작도 함께 해서 힘든 시절을 겪었고, 그때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송가인 가수님이 안성훈의 그 메이크업도 해줬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송가인 가수님이 이제 화장실에 옷 갈아입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만큼 서로 간에 그 가수 활동, 힘든 가수 활동을 했는데, 결국에서는 이제 TV조선의 그 미스터 트롯과 미스터 트롯에서 진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린 두 가수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 가수님은 이제 서로 친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런 관계죠. 그런 관계인데, 이제 둘이서 그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비 내리는 고모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사는 호동이, 작곡은 박시춘, 노래는 현인 가수님이 불렀습니다. 트로트 가수 현인이 1948년에 발표한 트로트, 구슬픈 가사와 호소력 있는 멜로디로 당대의 히트곡이 되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하여 부르고 있다. 백나나의 찔레꽃, 박재홍의 울고 논 박달재 이어 가요 무대에 가장 많이 불려온 가요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 이름의 유래는 고모역,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나무 위키라는 자료를 읽고 있습니다. 그 나무 위키라는 자료에서 이제 비 내리는 고면으로 축약된 가사입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그 함께 그 좀 풀어볼까요? 저 풀어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도 송가인 가수님의 그 비 내리는 금강산처럼 좀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실황민의 노래 같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어머니의 손을 놓고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을 놓고잖아. 어머니의 손을 놓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죠. 떨어져 나온 거. 어머니로부터 어머니로 떨어져서 이제 그 뭐 돌아설 때 이제 어머니만 남겨놓고 이제 어머니만 남기고 그 이제 떠나가는 거죠. 어딘가 떠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사실상 그 당시는 이제 떠날 때는 그럴까요? 아무튼 그 이제 그 막 슬픔을 이야기한 거, 이게 어머님을 그리워한 거죠. 지금에서 그리움이죠. 왜냐하면 이제 떠나,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떠나와서
그 어머님을 손 놓고 돌아설 때를 상상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즉이 시절이 아니라 뚝 세월이 지나서 회고해 보니 이런 거죠. 회고해 보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설 때, 그때 어머님의 손을 잡고 돌아설 때볼때 이제 그 너무 지금 애달프죠. 애달프고 그립죠. 그래서 애달픈 그리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부엉새도 울었다오. 자연 새도 울고, 그리고 나도 울었다고. 부엉새라는 것은 뭐예요? 분위기죠, 분위기. 슬픈 분위기. 분위기. 그러니까, 떠나준 그 공간이 슬펐다, 이게 공간이. 공간이 슬픈 거.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그리운 나도 울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철학적으로 하면 우주도 슬프고 나도 슬프다 이 말이죠. 여기는 우주도 슬프고 나도 슬펐다. 다시 말하면 자연도 슬프고 나도 슬펐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 어머님에게 손을 떼고 돌아서 순간이 해고해 보니까 그 정말 그 헤어진 장소가 어머니를 헤어진 장소는 그 뭐죠? 자연도 모두 슬픈 곳이었다. 가랑잎이란 게 뭐예요? 가랑잎은 추운 가을의 외로움이잖아요. 가을의 외로움이잖아요. 가랑잎. 외로운 가랑잎이 휘날리는 쓸쓸함이잖아요. 이 외로움과 쓸쓸함이죠. 쓸쓸함, 외로움과 쓸쓸함 산마루 턱. 이게 산마루 턱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산마루턱을 넘어오던 그날 밤에, 산마루턱은 뭐죠? 무슨 턱이 이렇게 돼요? 턱이 이렇게. 이게 턱이잖아요.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마루턱을 넘어오는 그날 밤에, 이 넘어오단 말은 뭐, 산마루턱, 이거는 휴전선이죠. 휴전선. 이게 산마루턱 휴전선 말이에요. 휴전선. 뭔가 철책선을 넘어오단 말이죠. 철책을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립거나 그날 밤은 산마루턱을 넘어오는 그날 밤이죠. 여기는 어머니의 손으로 읽었잖아. 그날 밤이 그립거나 어머니의 손을 놓고 어머니와 헤어져서 그 헤어진 순간 너무 슬펐고 그래서 그 헤어진 곳은 외로운 가랑잎이 쓸쓸한 곳그 산마루턱을 넘어오던 그날 밤이 그립거나 그날 밤. 헤어지는 그날 밤이죠. 아무튼, 그렇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뭐죠? 이거는 이제, 헤어졌던 외롭고 슬픈 헤어진 그 장면을 회고했죠, 회고. 이건 회고예요, 회고. 이건 회고. 이거 해고였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그럼 나는 맨 드럼을 피고 지금 몇해 전이야? 세월이 지났지. 세월이 지났어. 나도 늙었다. 이렇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몇해 전이야? 이렇게 늙었는데, 장명대의 깜빡이는 주막집에서. 뭔가의 주막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고향이 아닌 객지란 뜻이잖아요.
객지. 그것도 장명대 깜빡이는 주막집에서. 뭐죠? 집에 들어가지도 못, 집, 고향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 고향 못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타향이죠, 타향. 타향. 타향의 주막집에서. 타향의 주막집에서. 이제 한탄하는 거죠. 어이에서 모는 자 망양초 신세. 망양초. 그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죠. 만나지 못하는. 잊어버렸죠. 잊혀진 곳. 가고 싶은 거죠. 고향에 가서 엄마를 만나고 싶은 그 망향. 망양초, 망양.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 이런 뜻이죠. 오늘 밤도 불러보다 어머님의 노래. 오늘 밤도 불러본다 어머님의 노래. 지금, 이거 오늘은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아마 늙었죠, 늙은 나로서. 불러본다. 이 불러본다는 뭐예요? 오늘 밤 부른다. 어머님 노래가 아니라 엄마란 뜻이야. 엄마, 엄마, 흐느껴 불러본다. 흐느껴 불러본다. 이런 것이죠. 오늘 밤도 엄마를 부른다. 여기서 어머님이 노래라 했지만, 엄마죠. 어머님이 노래를 불러본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송가인 가수님과 그 안성훈 가수님은 같이 힘든 그 문명시를 거치면서 끝내 영광스러운 곳에 섰죠. TV 조선에 사는 미스트롯 진과 미스터트롯 진에서 1등한 가수가 상봉을 한 거죠. 그 상봉한 장소가 미스터롯도 그곳이었죠. 얼마나 그 의미 있는 만남입니까? 그래서 송가인 가수와 만나서 동생 이렇게 하겠죠. 송가인 가수 동생은, 진짜 동생은 아마 뭐죠? 같이 성장한 동생은 안성훈 가수님이겠죠. 그리고 좀 우연찮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비 내리는 고모령과 비 내리는 금강산이 있네요. 고모령이 있고 금강산이 있습니다. 이건 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스터 로또에서 송가인 가수님과 안성훈 가수님 만나서 그 기쁨의 순간이잖아요. 거기서 송가인 가수님 안성훈이 이야기를 많이 하려 눈치껏 돼서 나중에 안성훈이 봤더라고요. 송가인 가수님 이야기하다가 다시 한눈 물러나서 자기 동생에게 멘트의 계기를 주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 송가인 팬들은 송가인 가수님의 그 TV에 나오면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미스터 트롯 로또에 송가인 가수님이 살짝 비춰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송가인 가수란 좋은 가수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송가인 가수님이 그 성공해서 같은 그 힘든 시기를 겪었던 무명의 시절을 겪었던 안성훈 가수와 송가인 가수가 둘 다 성공을 했잖아요. 미스터 트롯과 미스터 트롯 진이 됐으니까 그 성공한 탑의 위치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그런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송가인 가수님 화이팅!